일단 하나생명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바루스를 이용한 시간을 조금 벌고 미드 쪽에서 바루스가 라인을 클리어하는 동안 사이드 쪽에서 어쨌든 또 게임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이 그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기대치가 높다라기보다는 그냥 무난히 정글링을 하는 것보다 게임을 조금 터트리는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정글링 속도가 어느 정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캐드 선수가 조금 급하게 돌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행과 함께합니다.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썸머 스플릿.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농심 레드포스와 하나생명의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농심 레드포스, 그리고 빨간색 레드 진영이 하나생명 e스포츠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스크의 이렐리아도 조금은 낯선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정통 메이지를 조금 많이 다뤘던 선수다 보니까 이 네. 이렐리아를 리스 선수가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었는데 오히려 마스크 선수가 이렐리아를 가져갔죠. 이거는 일단 페이스터 선수가 지금 먼저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 일단 바우트 등장. 페이스터 던지고 땡겨서 그라가스. 타가면서도 와 솔로패 솔로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든든. 아 심지어 이거 추가 타까지 이어져요. 그렇죠? 여기서 스펠 교환을 해놓으면 오히려 농신 레드포스가 많이 좋은 거거든요. 전부 니달리라서 이거 든든까지 합류돼 있는 상황에서 위아래에서 든든히 고른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킬을 가져갑니다. 네, 시작할 때 든든 선수의 라인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와 바로 나와버렸어요. 저만 들고 있는 카밀 상대로요. 그래서 하나생명은 본인들이 턴을 쓸 수 있는 타이밍에 손해를 보고 말았죠. 그렇죠. 농심이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드래곤이라도 우리가 먼저 챙기자 라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첫 드래곤을 가져가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이거는 기회곡을. 와 진짜 정말 대박! 대박 들어갔어요. 두 명 날카롭게 묶으면서 자, 둘 다 잡을 각을 보고 있죠. 정면이 없어, 정면이 없으니까. 그래, 김봉지금 들어가겠는데 못 들어가죠? 자, 일단 마스크 선수를 잘 먹고 뱉어주면서 바우트가 슈퍼세이브를 해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좀 무능 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전령까지 챙겨두면은 이거 용 타이밍 때 뭐 전령을 가지고 미드 쪽을 압박을 한다던가 미에고로 마무리를 하면서 계속 한타를 하게 되면은 농심 레드포스의 그 강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생명 e스포츠는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는 상대가 먼저 자리 잡았네, 우리가 그냥 미드 간다 라는 선택을 했고요. 굳이 먼저 자리 잡은 상대를 이거 그래서 NS가 살짝 깔렸어요. 아래쪽 도로 불려있고 캐드 있거든요? 캐드가 끊겼고 자 미드 1차 타워도 무너지면서 상대 의중을 눈치채고 혼자 비에고가 욕을 하고 나머지가 미드에서 맡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플레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캐드 이거 플레이 만들어내나요? 주안을 근데 주안이 걸렸고요. 합류하기 전에 뭔가 좀 재미를 보려고 했는데 성동 진격검이 안 들어갔고요. 자 먹고 뱉어주면서 마스크 살리고 앞에서 피스타 버텨주고 안쪽에 파이탈 파이탈 와 이게 핑퐁이 다 됐어요. 다 나눠받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생명의 선수를 셋이나 끊어내면서 위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와 바이탈 끝까지 또 거기서 살아나왔고 농심 레드포스 정말 한타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달리가 흥미하는 경기가 사실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그 선생님의 창 데미지를 확인한 것 같아요. 납치당하면서 그렇죠. 6.폭발에다가 게다가 참 이 연속적인 CC 네. 감당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그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하나생명 e스포츠가 나오니까 비에고랑 세트 위치 보시면은 됐죠. 뒤쪽에서 등등. 자, 갈 곳 없어요. 여기서 승부를 보자는 얘긴데. 그렇죠. 상륙. 일단 이렐리아가 지금 마스크. 근데 초기화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먹었고요. 자, 마스크 먼저 끊고. 나머지 넷이 뒤로 빠지고 바이탈. 있는데 와 바이탈 든든 들어갈 수 있죠? 미니어 타고 피스타 전멸 있어요. 보태주고 있고 한명 강타. 자 캐드까지 잡히고 3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네. 길에 대한 대비 그것이 바로 연금보험의 중요성. 이거 맞았어. 그리고 바이탈 예측샷이 적중합니다. 그렇죠. 지금 바텀억제기 미드 라인도 오고 있고 그냥 농심 레드포스 이대로 갈 생각입니다. 선봉팔 들어가고요. 마스크? 점으로 시작된 마스크? 이니싱. 그 선봉 진격검 들어가면서 시간은 버티긴 하는데 혹시 한번 더 그을 수 있나요? 근데 데미지가 살짝 부족해가지고 마무리가 안 돼요. 마스크 뒤쪽으로 빠집니다만은 귀신 잡고 대체가 진짜 하나도 미쳤거든요? 최고로 잘했어요. 네. 자, 나눠 맞는 건 최고였고. 그렇죠. 그러면은 유신 선수가 또 혹자 폭발 한번 쓰면 되고요. 유신이 그라스 폭발합니다. 뒤로 땡깁니다만은
카메. 어쨌든... 자, 잘 싸우긴 잘 싸웠습니다. 와, 차이. 강턴지 대박. 마스크가. 그리고 대리시간. 여기까지. 자, 부활을 하지만 든든히 앞쪽에서 가뜩이나 수적인 열세인 하나 생명의 두 명의 선수를 막하고 있어요. 이게 돈으로 찍어 누른 한타. 네. 저. 네. 파워를 끼고서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죽지 않는 비에고. 자, 결국 우물에 몰아넣고 넥서스를 두드리고 마무리까지. 지지. 이야, 니달리 딜량이 진짜 많이 먹은 만큼 확실하게 보여주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심 레드포스는 오늘 승리로 LCK를 한 시즌 최다 연승, 7연승을 달성을 하고요. 와, 대박. 달려나가네요. 네. 이야, 니달리 딜량이 진짜 많이 먹은 만큼 확실하게 보여주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심 레드포스는 오늘 승리로 LCK를 한 시즌 최다 연승, 7연승을 달성을 하고요. 와, 대박. 달려나가네요. 네. 딜량 그래프를 보니까 POG 투표를 좀 다시 하고 싶은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활약하는 저희가 니달리 본지는 진짜 오래됐거든요. 맞습니다. 니달리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농심 레드포스 승리의 견인차 누굽니까? 든든. 자, 든든 선수가 탑에서 솔로킬을 너무 좋은 타이밍에 만들어냈었고 그 이후에도 잘 성장한 디에고가 제 역할을 잘해줬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7킬 0데스 5어시스트 퍼펙트 게임을 기록하면서 킬 관여율도 80%예요. 든든 선수의 확실한 장점이 보여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한타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라인전 단계에서까지 너무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든든은 챌린저스 리그 내에서 상위권 탑으로 우뚝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